아, 우리 그 고군산 마을에 우리 회원님들이 어렵게 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도 상하수도 본부와 서통관실도 방문했지만 우리 그 고군산 마을은 한 50년 전부터 이 마을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군산 마을이 지금 18가구가 기존의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지금 농업용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위생과 저기 건강에 굉장히 그큰 고충을 겪으면서 살고 있고요. 우리 고군산 마을에는 또 하나는 고군산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관광객과 올레꾼들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달맞이 축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설치가 돼 있지만 그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화장실은 농업용수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법이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로 지금 많은 분들이 난이 그 과수원 같은 데서 오줌도 싸고 큰일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살고 있는 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물과 공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군산 마을에 물과 공기가 풍족하고 누구나 삶의 영위를 할수 있도록 우리 고군산 마을에 물을 주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거길 식수가 없으면 없는 식수가 없는 거죠? 음영수가. 네. 예, 없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수. 농업용수. 지금 농업용수 저기 먹고 배 탈라고 했어요. 저기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존에는 18가구가 농업용수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허가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건축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그냥 뭐 밭에 가서 일하다가도 그냥 농업용수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실 말씀 있지? 해보세요. 예. 정말로 우리의 이 많은 분들의 아주 절실한 마음입니다. 꼭이 우리가 추진하는 일이 성과를 이루어서 정말로 우리가 고군산 그 공기 좋고 좋은 데서 살수 있도록 지하수가 아닌 음용수를 꼭좀 유치하게끔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구하실래요? 예. 구하실래요? 예, 구하겠습니다. 자, 고군산은 하고 저 외치면은 나머지 분들이 삶의 터전이고, 자, 음영수는 하게 되면은 삶의 조건이다. 요거 세번 네. 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장 큰 소리로. 고군산은 삶의 터전이고, 음영수는 삶의 조건이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